자. 아, 얘네들은 진짜 나이들을 먹은 애들이에요. 이? 아빠 어? 이거 모닝 속국 얘를 이렇게 보여드렸지. 어, 모닝 속국 얘가 한 2년 된 것 같아. 얘가 지금 그 도자 더 그 자유기 화분에다가 그냥 빼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우리 영상에서 어, 어? 넣었던 거예요. 어, 영상에서 해가지고 한지. 근데 이제 그 꽃을 많이 왔어 이제. 햇볕을 아니, 이게... 많이 하니까. 아니 그것도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너무 부프니까 이제 몽우리가 너무 이쁘잖아. 자, 요거 요것들은 이제 아직 아직 안 피네. 얘네들은 진짜 그 응? 앞으로도 한 달 넘게 피겠다. 응? 자, 그다음에 자, 요렇게 네, 현재 핀 애들도 있고. 아무튼 조금 적은 애들은 얘네들은 걔는 잘못 선별됐는데. 얘는 15,000원짜리인데 넌 선별을 어떻게 한 거냐? 응? 일단, 아무튼 아무튼 저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규격이 안 되면 얘도 지금 이제 꽃대가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무튼 예, 만 원짜리도 지금 4-5년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농원에서 열심히 기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병수님 댓글 천천히 써주세요. 저보다 읽겠어요. 자, 얘는 답이 확실히 예, 많은 애들. 또 이게? 봐봐 이거 네. 이거가 지금 아, 이게 이거 방금 얘랑 거의 비슷하다 사이즈가 대 한번 대봐. 그렇지. 아니 아니 그리고, 이거 대서 이렇게. 아 요거 요거 2만 원씩 받았던 물건이에요. 요거 많지 않아서. 아, 그다음에 모닝 속국이 이렇게도 그, 나와요. 분홍색으로 네? 나오는 네, 게 가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었을 때는 이렇게 핑크가 보이기도 하는데 얘는 이쪽도 이게 꽃대가 나오고 있네. 아무튼 그리고 아 이제 포켓너브하고 중진석곡을 결혼을 시키면 포켓너브는 완전 오리지널 백색이고 중진석곡은 핑크의 가운데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그 요소 중 포켓너브가 주인인 경우, 포켓너브를 갑으로 해서,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포중 색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핑크빛이 있는데, 이런 애들도 있고, 이게 완전 순백색이 아니고, 잘 보면 분홍기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 네. 네. 화분에 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스프레이는 공중습도를 주시는 거고, 물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었을 때, 여기다 이렇게, 저면간소라고 하면 이렇게만 하는데, 그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거꾸로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긴 하지. 아, 요즘은, 온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피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햇볕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젖어 있으면 얘가 점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위에서 물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좋으니까 꽃을 보는 거라든가 기르는 거라든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이유 하나 없어요. 그냥 우리 또 기분이 좋잖아. 날씨가 좋으니까. 아무튼, 포중석곡은 10,000원, 15,000원. 모닝도 10,000원, 15,000원. 아니, 뭐, 이건 또 저렴하니까. 근데 또, 한참 핍니다, 이건. 네. 이게, 생각보다 꽃이, 탐스럽게. 아, 그리고 향기 얘기를 안 했다, 아빠. 아,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지 뭐 향기가 뭐 좋다 진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넌 봐라. 근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향기가 진하다. 향기가 진하다. 엄청 진하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어제 아이고 라디아타 원종이지. 라디아타가 밸브 여러분들 해가지고 또 이게 그 태안에 가니까 이렇게 농가가 있어서. 또 요거는 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얘도 여러분들 보시면 얘도 한 거의 한 4년 정도 요거 이제 가운데는 이제 잘라냈는데 4년 정도 자란 물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나이 먹은 건데 예?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가 이제 꽃대가 한 4개 정도 되는 거가
2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렴하게, 그죠? 온종을 저렴하게 향기도 있는 애들, 그죠? 요거는 2만 원. 그 다음에 5대는 여기는 4대, 5대는 25,000원. 자, 꽃대가 작은 하나, 화분이에요. 둘, 셋, 넷, 5대. 네? 그러니까 송이는 꽃송이도 그러니까 얘기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 이 발부가 크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이쪽은 지금 두 송이. 작은 거는 여기는 4송이. 여기는 6송이. 둘, 넷, 여섯, 7송이. 7송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꽃송이가 무조건 다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발부라든가 환경이라든가에 의해서 꽃송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도 더 삐져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송이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송이가 맞네. 확실히 얘는 하나, 둘, 셋, 네 대라도 발부들이 크잖아. 아무튼 네 대는 2만 원, 다섯 대는 25,000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밥이 확실히 많죠. 얘네들은 밥이 확실히 많아서 3만 원, 여섯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렴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빠, 이제 이거 원종이란 얘기를 안 했다. 원종이에요, 원종. 그리고 요거를 여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구매할 수 있고, 요 정도는 이제 시중에 유통이 돼요. 근데 이렇게 스페셜은 저희 집에만 있어요. 이렇게 스페셜은 저희 집에만 있어서 이거를 아끼고 아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팔고 좀 이따도 팔고 계속해서 팔 거예요. 왜? 얘는 좋은 품종이니까, 품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후회를 안 한다고. NC클리아 계통은 사시면 후회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와서 냄새 맡아보면은 5대가 4만 원. 그죠? 얘하고 얘하고는 화분 크기도 차이 나지만 그 스페셜이잖아요. 스페셜 두 배 세 배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3만 원이고 얘가 4만 원이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엄청 무조건 비싸게 할 수 없으니까. 엄청 할 수 없고 해서 꽃대 기준으로 해서 5대는 4만 원. 그 다음에 6대는 그만큼 발부가 많은 거죠. 아니, 아빠. 근데 있지? 5만 원. 송이수 얘기를 여기서 또 추가해줘. 그러니까 이 발부가, 얘는 이제 발부가 큰 편에 속하는 건 아닌데, 얘 발부에 비해서는 거의 1.5배는 넘는 것 같아요. 1.5배에서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연매 순이 딱 봐도 그잖아. 자꾸 카메라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게 조절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네. 옆에서 봤을 때도 거의 두 배지만, 이 밥에도 두 배다. 얘는 거의 6, 7년씩 자란 애들이에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품으로 가도 이거를 자꾸 왜 쪼개요? 이렇게 좋은 거를 진짜 풍성하게 한번 봐야 아니 내가 풍성한 건 보여드리겠다. 그 제가 지금 이거 사진 띄워드리는데 얘 보시면은 꽃 한 대에 아빠 이거 사진 아빠도 봐봐. 이거 사진 보시면은 요 꽃 한 대에 송이가 20송이씩 달렸어.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10송이 이상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10송이에서 15송이까지는 관리 잘 하시면 달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 특히 이제 그러면 나는 꽃대가 많은 것보다 발부가 그 커서 꽃송이를 많이 달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발부 큰 거 달라고. 얘는 발부가 크고 얘는 밥이 많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는 발부가 또 더 좋네. 그래서 발부 큰 거 주세요. 아니면은 초보자들은 발부 큰 거 주세요라고 문자 남기세요. 아, 그러시면 아빠 발부가 커야 그거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NC클리아들은 나이 먹어서 끝에 대고 한 것들은 백발부가 이제 좀 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위질을 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놔도 되고, 그죠? 가위질 하셔서 이렇게 약간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생리장에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화가 안 오게끔 농장에서 관리하고 싶은데 5년 6년 기르다 보면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빠 7대, 8대는 이거를 너무 길게 봤어. 우리 제일 스페셜이 저기 있는데 지금 6만 원이고 우리 마님이 또 스페셜에서 또 스페셜을 또 골랐어요.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거 오른쪽 왼쪽 그 크기 차이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난다. 그 자, 더, 여기는 또 더 밥 차이가 나는 거지. 올려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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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들어가지고 높이 올려주세요. 얼굴까지. 그래야지. 아니 자, 얘는 이제 올려야 된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아 이렇게? 그래야지 보이지.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카메라로 했으니까 이게 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커. 솔직히. 아 얘는 그냥 소장각이에요. 소장각. 얘네들 이 정도면은 소장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응? 근데도 이게 7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시는 분들은 부담스럽겠지만은 사실 또 소량이고 요 정도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소량이지만 정말 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뭐 그 온종 뭐 이렇게 호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비싸고 막 그 온종 카틀레아 비싸게 가성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자니까 온종에서도 얘처럼 이렇게 관리가 편하고 향기도 좋고 새끼도 잘 치고 고운 애도 좋은 애도 강한 애들은 정말로 하나 막 분갈이 해야 돼 이거? 분갈이 하지 말고 이대로 기르시고 이 정도는 이제 꽃 한 다음에 분갈이 하시는데 이 정도는 안 해도 돼요. 응? 하는 게 더 좋은데 내가 경험치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면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잘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요. 김정근님이 벌부가 많고 비쌀처럼 몸값을 한데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없어요. 그럼, 아니 그래도 싸고 좋은 것도 있어. 싸고 좋기를 바라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모든 아니, 욕심이지 근데, 사람이. 아니 싸고 좋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싸고 좋아. 그러면은 비싼 건 얼마 더 좋겠냐 그거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단계별로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묵은둥이를 제가 어렵게 이렇게 해서 꼬불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물건은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제 꽃대를 잡혀서 요건 내가 아빠 이거 설명 전에 요 발브부터 이렇게 보지. 예쁘지? 내가 이거 이 계란 발브라고 해가지고 요 반짝반짝한 거 봐. 이야 이거. 자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6년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 중지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심은 거예요. 작물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요거를 이 앞에 부분을 떼어내고 얘는 분갈이를 다시 한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꽃대가 한 대 두 대면은 3만 원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거고 지금 꽃대가 보일락 말락 하는 물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꽃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먼저 드리고 나중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꽃대가 지금 이제 비쳐요. 비치는 것도 있고 얘는 이제 유난히 그런데 어찌됐든 꽃대는 확인되는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대 두 대인데 그럼 뭐냐 3만원짜리 주시는데 밥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밥을 달라고 그러면 꽃대는 한 대지만 밥이 많은 애들 발부 하나 더 많은 애들 발부가 하나 더 많은 애들 발부가 많잖아 근데 꽃대가 하나야 잘생겼네. 아니 그냥 아빠 더 들어 올려줘야 돼. 그 자꾸 밑으로 가는데. 그래서 밑에는 바닥을 비치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아타라도 온종이야 온종. 그러니까 오리지널 온종인 뭐 산채 뭐 그런 의미의 온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호접난 온종 호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온종 호접하고 교배해서 나온 게 그게 온종 호접이에요. 다시 한번. 온종 호접이 야생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빌리스는 야생에 있는 온종 호접이지. 근데 온종 호접하고 온종 호접 교배한 거가 뭐 예를 들어서 벨리나다. 그러면 그게 온종 호접이라고 이렇게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 원리에 의해서 엔시클리아하고 온종끼리 교배해서 나온 아타라는 온종의 개념이라고. 자연 교잡이 가능한 애들인 거잖아, 얘네들은. 아무튼 얘도 향기는
그죠? NC클리아의 향기가 좋은 대표적인 품종 중에 하나다. 어? 그죠? 근데 라디아타는 새끼도 잘 치고 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어, 비슷하진 않지만 뭐 많아야 1년이라고. 아니 아이 7만 쟤는 제일 큰 얘 거고. 말고는 저쪽 거는. 아 이것도 아빠 제일 좋은 걸로 비교를 해야지. 아무튼 얘네들도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얘는 쟤보다는 좀 귀하죠. 귀하죠. 많지 않죠. 농가가 재배를 하기에는 그 새끼를 덜 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물량이 많지 않고 농가에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튼 3만 원 서조가 들었는데 아니 아빠 향기 얘기 해주세요. 얘 향기를 뭐 어떻게 표시하지? 얘는 그 약간 쏘는 향의 엔시클리아 특유의 아닌데 라디아타는 꿀 냄새가 나는데 달콤해 쟤는 좀 달콤인데 꿀 냄새가 나는데 얘는 좀 더 진한 향수 냄새 나요. 향수 냄새 향수처럼 좀 진한 느낌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발부도 좀 크고 두 대짜리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 얘는 얘가 계란이라고 치면은 얘는 그래도 오리알보다는 크다.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얼핏 보시면은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걸 보았는데 이게 왔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영상에서 저의 주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보시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모양이 다른데 저희가 뒤집어서 보내드릴 이유도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실수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아니 마지막 거 해야지 영상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시는데 아무튼 이건 4만 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먼저 된 놈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한 거예요. 이제 내리지 말고 아빠 올려야 돼. 올려야 생육이 좋은 애 얘도 지금 쟤하고 나이는 같은데 생육이 처음부터 이게 발부가 컸잖아요. 그죠? 생육이 좋은 애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진짜로 내가 봤어. 왜냐면 이 정도의 물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분갈이 안 한지도 이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또 이제 5만 원짜리도 이제 그 두 대고 이거는 이제 세 대짜리도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아직 꽃 어리지만 그래서 꽃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세 대짜리 달라 그 다음에 발부 큰 거 달라 그러면 두 대. 근데 발부 크면은 두 대라도 꽃송이가 많이 달지. 꽃송이로 총량으로 따지면 얘가 더 하겠죠. 뒤로 한 건가? 두 겹이 또 뒤에 숨어 있구나. 두 겹도 향이 꿀향이죠. 꿀향. 판을 앞으로 빼주세요. 자 얘는 이제 우리 PD가 꽃 많이 핀 것만 우선 이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많이 있는 거 간 다음에 이제 밥 기준이에요. 밥 이게 15,000원 이게 2만 원. 이제 어떤 분들은 더 내렸어. 저렴하다. 왜 그렇게 저렴하냐. 여기 12cm 합은 저희가 작년만 해도 이런 거 3만 원씩에 없어서 못 팔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작은 규격의 물건들은 저희 집만이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시중에도 그죠? 아니 아빠 걔 있지? 꽃을 하나 빼서 꽃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 그걸 살짝 보여주세요. 이 정도 사이즈도 요 정도 꽃이 필 수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면. 얘가 나이가 몇 년 됐을까요? 5년 된 것 같아 거의. 거의 4년 5년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난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그 무배추 자라듯이 오이 그 이렇게 엽채로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거를 바라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예, 무배추는 진짜 초화 같은 경우는 2, 3개월이면 자라가지고 꽃 핀다고요. 근데 나는 통상 3년 이상 자라야 꽃을 피기 근데 시작해요. 아빠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세월 낚는 농부야. 그래서? 이게 난의 출발이자 끝은 뭐예요?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이 가야 명품이 나오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물건이 확실히. 얘는 아직 지금 몽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확대해서 슬쩍 보여드릴게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엄청 나오는데, 꽃. 그래, 엄청 나오는 거 내가 따로 빼놨어, 이거. 내가 많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직 어린데. 요걸 피면, 그죠? 자, 5만원. 5만원짜리가 굿이다.
가성비. 아니 근데 아빠 아니 꽃 밥 얘기도 해주세요. 밥 좋은 거. 밥도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고 꽃 안 나온 밥 좋은 것도 있다고. 꽃 많은 거 이것도 저희가 여러분들 믿고 5만 원짜리 주세요. 대신에 밥 많은 거 주세요. 꽃 많은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PD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자, 이거 이제 지금 삐끔삐끔해요, 지금. 아, 얘는 아직 아직 꽃대가 어린 거. 여기 보시면은 삐끔삐끔해요. 여기 뒤에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밥 좋다. 그러니까 밥 좋은 거 꽃 많은 거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아니 그리고 키 작은 거 키 큰 거 그런 것도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근데 6만 원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아니 2만 원짜리부터 7만 원짜리까지 사진 다 찍어 주세요. 아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시고 그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 어떤 물건을 사진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상에 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못 해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원가가 올라가요. 원가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할인점에서 대형마트에서 그냥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어쩌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사잖아요. 그래서 세월랑부랑 할 때는 상품에 대한 믿음을 나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꽃을 확대해서 살짝 보여드리겠다. 믿고 이게 얼마짜리 달라고 그렇게 거.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7만원짜리 엄청 좋은 걸 이렇게 놨어. 걔도 꽃이 엄청 많아 왔어요. 올해 이제 다른 데랑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비교하실 이유가 없는 게 이 정도 큰 애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뭐 팔아도 제가 좋아가지고 진짜로 이 대명석곡인 넘버1이고 그 다음에 주겹석곡인 넘버2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는 안 팔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큰 거는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피디 시끼가 엊그저께 또 그 큰 거 그 16만원짜리 하나 팔았던데 그 16만원짜리가 아니었어. 깎아드렸어 엄청. 아무튼 그런 거는 우리가 영상을 하고 이렇게 봐야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분갈이 안 하시고 여기서 진짜 한 5년 길러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뿌리가 돌았으니까 죽을 일도 아니 우리 꽃 향기 얘기를 잘 시작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겹석곡은 향기가 아카시아 꿀향. 우리가 얘는 너무 명백하지. 아카시아 꿀향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8만원 아니 저 정도도 엊그저께도 우리가 12만원 한 것 같은데 자 요거가 12만원짜리 빼서 한번 보여주세요. 와서 보여드려. 야 12만원짜리는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세요? 내가 그 물음표 갖는다. 이 정도의 물건은 시중에 없어요. 농장에 가도 제가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꽃 많은 거 더 좋은 거 아니 이런 거는 안 여보 이거 보여만 드려. 보여만 안 판다고 여러분. 보여만 드리세요. 자 이런 거 정도는 우리 함께 보시자고. 자 이거를 아니, 들어 올려야 돼. 바닥에 가면 안 보여요. 네. 여기가 지금 꽃이 어떻게 왔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게 지금 아빠의 꿈이 그 주겹석곡이. 야. 너 이게 좀 방해가 되네, 저거? 야. 하지 마. 눈 찔러. 아니, 꿈이 눈 찔러. 다 한 거야?